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로모 LCA.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제작한 로모 카메라 LCA예요. 이게 이제 84년부터 2005년까지 만들어진 카메라고, 2006년부터는 LCA 플러스로 그 이제 로모가 원래 저기 뭐 레닌그라드 무슨 광학회사 이런 거 줄임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소수의 그 열혈 벤처 사업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펀딩을 통해서 다시 LCA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LCA 플러스까지는 러시아에서 만든 이 뭐지 미니타르 이 렌즈를 썼어요. 근데 이제 2007년부터는 아마 이제 중국 생산 모델로 아마 중국에서 다 전량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로봇 카메라가 되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로봇 카메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쭉 생산될 시기에도 디지털 소형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들이 막 이렇게 풀리고 대중적으로 환영을 받기 시작할 즈음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니아층을 이끌었던 그런 카메라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필름 카메라 열풍의 뭔가 시발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쟁력이 그런 거였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게 특유의 비네팅, 렌즈를 잘못 만들어서 렌즈 코팅이 거지 같으니까 렌즈 중앙 부분은, 사진의 중앙 부분은 잘 나오는데 이 주변 부분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터널 효과, 비네팅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플래시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되면 더 이제 거지 같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특유의 무슨 필름 감성이다, 이런 필름 감성의 원조라고 봐야 되겠죠, 로모 카메라. 근데 사실적으로 사실상 제가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잘 찍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어쨌든 이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맛보실 분들은 지금 생산된 로모 카메라보다는 빈티지 로모 카메라들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구형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카메라는 이렇게 아래 하단에 덮개와 뷰파인더가 열리는 그게 있어요. 이걸 이제 최대 개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수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름을 감아주고 셔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카운터는 고장났어요, 이 모델은. 자, 필름 레버와 셔터. 그 다음에 이게 뷰파인더에 보시면, 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죠. 네, 불빛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원래 불빛이 없다는 뜻인가? 이 불빛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셔터를 누를 때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 안에 배터리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LR44 세 개가 들어가요. 네, LR44는 이렇게 생겼고요. LR44 세 개가 플러스가 이쪽이고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노출은 자동 노출 기능이 있어요. 자동 노출 기능은 여기 A로 놓으시면 자동 노출 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동 노출일 때 이 오른쪽 LED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거고요. 왼쪽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되게 어둡다,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다, 이게 노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리개 수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리개를 최대로 조이고 이렇게 최대 개방이 2.8, 이 렌즈 스펙이 2.8이니까요. 그죠? 2.8. 이때는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로 고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자동 모드, 자동 조리개 모드와 그 수동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 점이 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 카메라는 이제 고정식 카메라고 존 포커싱이에요. 그러니까 80cm부터 1.5m, 3m 무한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점 맞추는 맛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게 필름 감도 아사.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면 잘 돌려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필름의 감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50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존 포커싱과 평소에는 그냥 A모드로 찍으시면 돼요. A모드에서 이 셔터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찍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쪽 불이 들어올 때는 셔터 속도가 느리니까 꽉 잡고 찍어야 되겠죠, 두 손으로 잘. 네, 어쨌든 일단은 필름 넣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필름은 이제 스톤 카메라와 비슷해요. 다 뚜껑을 열어서 이게 보이면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서 이걸 집어넣어 주시고요. 탭을 닫고 살짝 뒤로 감아보세요. 필름이 빠져 들어가면 조금 빼서 이쪽 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 구멍을 끼우신다고 생각하면서 쑥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름 휠을 감으면 셔터를 누르고 감아주시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겠죠. 두 번 정도 해놓고 얘를 이제 반대로 들어서 돌려서 약간 필름을 평평하게 펴주고 뚜껑을 닫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찍고 제가 휠을 감을 때 이 리와인드 탭에 와인더도 같이 돌아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고 일단 거리를 맞추시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의 거리 80cm 1.5, 3 이 표시가 이 구형 모델들은 러시아제 모델들은 이 파인더 하단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에서 인물 아이콘 뭐 있는데 거기 이 단계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찍찍찍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거리를 맞춰주시고 조리개는 뭐 내가 수동 초점으로 찍고 싶다 아니 수동 초점이 아니라 수동 조리개 조리개를 내가 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치에 맞춰 놓고 아니면 그냥 A모드 네 A모드 오토모드로 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셔터가 안 눌릴 때가 있는데 덮개가 이 정도만 열려도 셔터가 락이 돼요. 네, 그래서 셔터를 개방을 충분히 하시고 보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동 카메라를 많이 써보고 수동 카메라도 사용을 해봤는데 로모 카메라의 품질이 의외로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뭐 비네팅 이런 효과 때문에 덕을 본 카메라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코시나에서 나온 일본의 코시나의 CX2인가? 뭐 그런 모델을 이제 카피한 모델이긴 해요. 이 디자인을 코시나 CX2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이즈는 비슷하고 근데 이제 로모는 이런 그 외관을 복제를 한 건데 렌즈 자체가 광학적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LCA로 찍은 사진이 지금의 뭐 2.8짜리 캐논의 뭐 단렌즈 카메라나 펜탁스 카메라처럼 굉장히 쨍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최근에 그 아날로그 레트로 열풍의 시발점이 됐던 그런 로모 LCA 카메라였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다 찍으시고 나서는 필름 감는 거 똑같아요. 밑에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돌려주시고 빼시면 되겠죠. 아 너무 많이 찍었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